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3돌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탄생 87돌세 즈음에서 프랑스 주체사상위원구 소조 족도기내에 있는 조선칠보목재회사, 조선백호건설회사, 족도기내 조선친선농장, 우간다 마케레레 종합대학 상업학부 주체사상위원구 소조에서 토론회, 강연회, 영화 감상회 등 기념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들과 소조 성원들,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감상회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62시 상영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김영남 위원장이 인디아 공화국 대통령, 타이완국 국왕,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말레이시아 국왕, 말디브 제도 공화국 대통령,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에게 각각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위문 전문들은 최근 인디아 양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해당 나라의 정부와 인민들이 자연재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악군 오곡리에서 위대성 교양 사업을 실소 있게 진행해서 농자원들 속에 리에 깃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0일 1962년 1월 23일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이곳 리를 찾으시어 농사 문제를 의논해 주시며 리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양지 바른 곳에 문화주택을 건설하도록 조치도 취해 주시며 온갖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이곳 리를 여러 차례 찾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장에 꾸려진 연혁실을 통해서 오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영도 사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리 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농업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쌀로서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오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오려있는 평양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생산 성과로 결속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올해의 칫솔 공급 로봇과 훈련 스크류 압출기, 물 유화기를 비롯해서 30여 건의 기술 혁신을 했으며 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여 지난 10월 25일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습니다. 이곳 당저직에서는 성과에 참아남이 없이 종업원들 모두가 선군시대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계속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방 직장과 고주파 직장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쓸모있는 생활 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기술 협의회와 창작 토의를 자주 진행해서 제품 가지수를 늘리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칫솔 직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선군 용도에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시어 생산 정상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경의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올해 초부터 집단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고 연만절도를 힘있게 벌리고 있는 우리 공장 노동계급의 열의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성군시대 숨은 영웅들이 모범을 본받아 앞으로도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적 기술혁신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더 큰 생산 성과로서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민경제대학 인쇄소에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는 우선 일꾼들과 종업원들 속에 대학의 강화 발전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교양실과 작업장들을 대중교양 장소로 꾸려 종업원들의 사상의식과 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는 또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보여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생산설비들을 현대화해서 작업을 호하게 하면서도 그 능률을 높여 교과서, 참고서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에도 큰 힘을 넣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쇄소의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언제나 문화정서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나날에 이곳 인쇄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이중 3대 혁명불공기를 쟁취하는 커다란 용예를 지녔습니다. 신계군에서 계급교양관을 새로 개관했습니다. 군 계급교양관에는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밀제국주자들의 죄행과 만행을 보여주는 수백 점의 사진 자료들과 수십 개의 록화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군에서는 계급교양관 참관 사업을 실속 있게 조직 진행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인민에게 끼친 밀제국주자들의 역사적 죄행을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새 세대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계급교양관을 통한 반미 반일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서 그들이 미제와 일본 반동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을 똑바로 알고 우리 당의 선군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급교양관을 찾는 군 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막대한 물적 자원을 약탈해 갔으며 오늘은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미제와 일본 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용도 따라 반제군사 전설을 강화하는 데 계속 힘을 넣어 민족이 흘린 피값을 반드시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교리들을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광주 전남 민중연대 소속 성원들이 23일 이올린 우리당 광주시 지구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롱성투쟁을 벌였습니다. 롱성 참가자들은 이올린 우리당이 반역 집단인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연례 처리를 미루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올린 우리당이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아온 악법의 완전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연예 처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만일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부대변인 황손이 20일 일본은 북인권법 추진 즉시 중단하라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최근 일본이 이른바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의 인권 상황 등을 운운하면서 대북경제 제재를 골자로 한 북인권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데 언급하고 일본은 주제 논문 북인권법 제정 노름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